제가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으라고 했잖아요. 칼슘이랑 비타민 D는 사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필수적이거든요. 칼슘은 역치 영양소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칼슘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 일정 양보다 부족하면 먹는 게 좋은데 그 이상 먹는다고 해서 더 이상 이익은 없어요. 그리고 비타민 D랑 같이 섭취했을 때 이 골절의 빈도, 개박살나는 빈도 감소를 한다는 거죠. 이제 칼슘의 중요한 거는 이제 골밀도랑 골절 때문에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먹은 칼슘 양이 20대 중후반까지 먹어서 만들어낸 골밀도 수준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진행되게 되면은 뼈 골절이 좀 심각해지거든요. 뼈 골절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칼슘이랑 비타민 D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비타민 D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에서 가장 비타민 D 불충분이 좀 심각한 나라입니다. 저도 예전에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비타민 D를 사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먹지 않아요. 뭐 2, 3일 한 번씩 안 먹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먹거든요. 먹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물론 이제 과도한 비타민 D는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. 안 좋은데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그거는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히려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젤리인데요. 젤리 이쪽 보시면은 설탕이 이렇게 설탕가루가 나오고 젤리예요. 젤리고 되게 달고 그래서 약간 당뇨 있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질겨요. 그래서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것보다 다른 걸 먹는 저는 이걸 먹고 있습니다. 정리하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건강검사 해보셔가지고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좀 적다 이러면은 하루에 뭐 이거 하나 정도 혹은 이틀 하나 정도 먹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유난히 비타민 D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논문에서 상기도 감염 그다음에 폐렴에 좀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을 봤었어요. 몇 개 초반에 젤리를 먹는 이유는 저는 좀 애새끼 입맛이어가지고 막 그냥 삼키면은 구역질 좀 나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젤리 형태로 먹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. 여러분들이 계속 비타민 D를 여쭤보시는데 한 번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이제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여성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칼슘에 관련된 음식도 특별히 더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제가 이 비타민 D의 링크는 영상 아래에 달아놨어요.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 클릭해서 사실 분은 사시고 뭐 안 사실 분은 보통은 집에 있는 영양분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억지로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저는 그냥 이게 맛있으니까 그만 먹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